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방금 방송이 살짝 터져가지고 다시 방송을 켰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오늘 경기도 약간 어제처럼 재밌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딜레이는 10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내는 영상이랑 이제 10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기를 보고 10분 뒤에 이제 방송을 보겠죠. 자, 우선 리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도록 하죠. The Wargaming.net League is a global contest taking place across four different regions. Participating will be 12 teams, each from the CIS, APAC, and EU regions, alongside 10 teams from North America. Season 1 is split into two phases. Phase 1 will see the teams battle it out for the top 8 spots so they can remain in the Gold Series. The remaining four won't make it through to Phase 2. In Phase 2, the eight teams will fight out the remainder of the season and get ranked from first to eighth, depending on the points earned throughout the season. The top two teams automatically qualify for the regional Season 1 finals. The four teams in places 3 to 6 will then participate in an online playoff for the two remaining slots in the regional Season 1 finals. Once the Season 1 finals are decided and champions are crowned, the top two teams from EU, NA, and APAC will come together with two wildcard teams for the Challengers Rumble, where they will have a chance to progress to fight against the champions. The top two teams from the Challengers Rumble will then go through to the Champions Rumble, where they will face off against the Grand Finals winner, Natus Vincere, and another team from the CIS region. The winner automatically qualifies for the Grand Finals 2017. Season 2 consists of 8 teams. As before, the top two teams will qualify for the season finals, with places 3 to 6 taking part in an online tournament for the remaining two spots. The seventh place will have to fight for the Gold Series spot in a qualifier tournament, while the eighth place will sadly be demoted. Finally, once the dust has settled, teams from all regions will fire up their tanks and come together to see who is the best of the best in the Wargaming.net League Grand Finals 2017. 자, 지금 설명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각 지역별로 12팀씩 뽑는데, 처음에 골드리그에서. 그 중에서 우선 8팀을 뽑습니다. 이제 실버, 나머지는 강등이 되고 실버로 가서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8팀 골드리그를 뽑고, 이제 다음 골드리그에서 이제 다시 시즌2가 시작되는 거죠. 저거 약간 영상이 다음 시즌까지 다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이기면 됩니다, 그냥. 이기고, 12팀 중에 골드리그 상위권 8팀 되면은 이제 진출하는 거죠, 시즌에서. 자, 이제 오늘 경기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는 트위스트 대 프로핏. 그리고 EL 게이밍 대 매트다운, 그리고 홀스맨 대 골드베스, 그리고 카렌티거 대 티시즈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이제 한국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아마 팀이고, 이제 외국에 있는 팀들은 대부분 프로팀,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EL 게이밍은 프로팀이죠. 예. 프로팀과 아마의 차이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꽤나 큰 차이가 납니다. 여태까지 점수표인데요. 우선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직 누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없지만 1위가 지금 다크홀즈로 돼 있죠. 예, 한 경기 이기고 한 경기 그리고 타이브레이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3점과 2점 해서 5점 따서 1등에 있네요. 근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무의미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총한 20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10주죠. 한 주에 두 번씩 해가지고 거의 20회를 방송을 하게 될 텐데, 골드리그를. 그 중에서 어제 하나 한 거예요, 딱.
하나, 20번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게 만약에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전략의 개수가 적거나 이러면은 좀 이제 한계가 오겠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점점 한계가 올 겁니다. 리그 전략이 부족하면은 이제 각 팀별로 이제 어떠한 전략을 준비하는지가 이제 이런 장기적인 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아직 경기가 아직은 준비가 안된것 같고요. 나오네요. 팀 소개인 것 같군요. 팀원들 이름과 닉네임, 트위스트 대만팀이죠. 딱 봐도 예, 저 태양 모양, 파란색의 태양 모양, 예, 대만팀을 상징하는 마크네요. 사실 이 트위스트 팀도 아시아에서 상위권의 팀이다라고는 할수 없는 팀이라서 오늘 아마 상대하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뭐 인원도 많이 바뀌고 해가지고 많이 힘든 상태라고 해서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예, 이제 방송에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대화를 계속 할수 있지만, 예, 경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리죠. 하는데, 예, 프로필 것도 나오네요. 가셉 선수, 제르디스 선수,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선수들이 있죠. 이름이 갑돌 선수도 있고요. 방송을 하고 있죠. 예. 방송이 이제 준비되는 대로 바로 경기를 시작할 텐데, 아직, 예, 저쪽에서 준비가 안된것 같아요.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3시에 시작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송이 좀 지연이 됐나 보네요. 그쪽에서. 어제도 칼퇴근을 못했었는데, 예, 오늘도 아마 칼퇴근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된 리그들이 어느 한 팀이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긴다 하는 경기가 없어서, 예. 그렇죠. 예, 어제도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예, 굉장히 엄청난 경험이었죠, 제가. 오늘은 안 합니다. 그 이벤트가 당분간 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제 또 주문을 왔기 때문에, 예, 아쉽지만. 근데 지금 저번 시즌까지는 코드를 나왔는데, 왜 이번부터는 코드가 안 나오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번 시즌부터 이상하게 다른 서버도 코드가 안 나옵니다. 지금 워게이밍 코리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아시아든 러시아든 북미든 지금 코드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워게이밍 쪽에서 안 주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언제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예 경기 시작됐나 봅니다. 첫 맵은 루인베르크가 되겠네요. 예, 빠르게 진행하네요. 예. 우선 오늘은 이제 팀 색깔이 제대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파란색의 공격팀 에픽기어 프로핏, 픽은 2로비 2대, 113 2대, 체코 2대, 경호사 1대로 약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춘 픽이죠. 그리고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2로비 2대, 113 하나, 오공비 하나, 그리고 바샷 하나. 또 요즘에 새로 나온 탱크죠. 구티어 바샷, 바샷 AP 2대를 사용한 거를 볼수 있네요. 사실 루인베르크 같은 경우는 공격팀 입장에서 어디 한 군데에 시야만 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게임을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앙에서 체코 2대가 저격을 하고 있고 헤비들이 중앙에 4대가 올라가죠. 그리고 한 대의 경호사는 다시 쪽에서 시야를 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프로핏이 조금 하려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아직 예상이 안 되는데요. 예, 체코가 돌아오네요. 저렇게 되면 이제 하려는 건 하나입니다. 5시에 시야를 먹으면서 체코를 이용해서 5시에서 저격 준비를 하고 헤비들이 2번 캡 앞쪽으로 지나가서 예, 헤비들한테 지금 라인전을 시작하면은 다시에 있는 중형들이 사선을 두 개를 내면서 이제 같이 사격을 해주겠다 이거죠. 그냥 기본적인 거죠. 사실 라인전 같은 거를 할때 이중 사선을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여기처럼 보시는 것처럼 오공비나 이로비처럼 그러니까 트위스트에 여기서 저격을 해주는 병력들을 5시에 간 체코들이 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약간 화력 투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주 바샷도 못 잡았고 이로비도 한 대뿐이 못 관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역으로 프로핏이 당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을 할때 이중 사선을 낸다는 거는 아군도 두 군데로 끊어져 있다는 소리인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중 사선을 내서 상대방의 병력을 끊어내지 못하면은 역으로 이렇게 아군의 다른 병력이 이중 사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중 사선이 나오니까 프로핏 입장에서는 이제 중형한테 안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가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상대방 헤비들이 건재하죠. 왜냐면은 프로핏 중형들이 딜을 못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트위스트가 이기는 그림으로 갑니다. 좀 아쉬운 거는 만약에 저 체코가 아니라 바샷이었으면은 차라리 여기서 주둔하고 있던 트위스트의 이로비들 상대로 딜을 더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체코가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방에서지 리그에서는 아니거든요. 그게 체코의 문제, 이제 관통력이 약간 부족하다라던가 특히 성장탄에 관통력 부재 이런 거. 바샷이나 체코나 장거리 사격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헤비가 많다는 거를 알았으면은 체코한테 성작탄을 넣게 했을 수도 있는데 체코가 지금 보면은 둘다 일반탄을 끼고 있었던 걸 봤었죠. 근데 그런 장거리 사격에서 고속철갑탄이 이제 관통력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체코를 사용해서 장거리 저격으로 고속철갑탄으로 한다. 상대방이 헤비일 때라는 거는 약간 미스픽이었던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어제 방송과는 다르게 예, 여러분이 보시는 거랑 저랑 보는 거랑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채팅을 만약에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할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같은 경우 이제 코드가 없지만 이제 리그를 혹시 알고 싶으신 분이 오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플레이 나오네요. 이거는 아까 전에 예, 거의 마무리 됐을 때 리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머리 제가 했습니다. 자, 아, 이제 방송, 이제 경기를 준비 중인 것 같은데요. 예, 뒤에 약간 이제 스튜디오처럼 약간 꾸며놨습니다. 포스터를 주문해가지고, 예, 인쇄한 거죠. 예, 좋습니다. 이제 루엔베르크에서 요즘에 이제 마우스를 가두리에서 점령하는 게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아니면 일본 헤비를 이용해서 뭔가를 가두고 점령을 하는 건 이제 옛날 메타인데, 그게 요즘에 잘안 쓰이는 이유가, 우선 처음에 상대방이 예상을 합니다. 마우스나 그런 걸 들고 오면은, 아, 이제 뭘 하겠다 예상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는 고폭 같은 거에 이제 지근탄으로 인해서 캡이 끊기던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완벽하게 막을 거 아니면은 그런 전략을 안 쓰는 게 좋죠. 지금 좀 그래도 어제보다는 날씨가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예, 굉장히 덥네요. 안경 벗으면은 예, 더 멋있을 것 같다고요. 근데 제가 경기를 못 봅니다. 지금 아프리카와 트위치에서 동시에 방송 중이니까 예, 어디 뭐 편하신 데 가면 됩니다. 화질은 이제 트위치가 좋겠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딜레이가 몇초더안 걸리는 게 있는데, 예, 아유. 사실 이제 정장 마일을 입으려 그랬는데 티셔츠에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어쩔 수가 없었네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재접속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렌즈를 왜안 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예, 렌즈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경기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요. 예, 좀 잡담이나 좀 하죠. 저희도 외국에서처럼. 우리나라 슈니컵 올탱 유저들 모집해서 대나가면 안 되나요? 예, 그게 굉장히 한 섭의 불리함입니다. 예, 그게 사실 한 섭의 인원이 3천 명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불리한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최상위권 선수라고 그러면은 뭐 0.01% 이런 식으로 뭐만 명당 한명 아니면 천 명당, 적어도 천 명당 한 명이라고 했을 때 최상위권 선수를 한 섭에 그런 선수를 뽑아봤자 두세 명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인원상. 근데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아시아만 보더라도 천명 중에 한 명만 뽑아봐 이래도 20명이 넘게 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되죠. 아무래도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레이팅으로 따지자면은 레이팅 4000 이상으로만 뽑아봐라 이러면은 수백 명 나옵니다, 러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한 섭이 약간 이제 피지컬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많죠. 러시아 동족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십만 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아무나 집으면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러시아는. 예, 아시아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많죠. 예를 들어 EL 게이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피지컬이 나오는 거죠. 그죠? 레이팅이 높다고 리그 잘하는 건 딱히 아닌데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리그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레이팅이 높습니다. 사실 한국 팀이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략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약간 모순인 게, 그러면 피지컬이 좋은 팀은 전략이 안 좋다, 이런 모순이 생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지컬이 좋은 팀도 전략이 좋아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네요.
자, 이번에는 프로핏이 방어고 트위스트 팀이 예, 공격이네요. 픽을 살펴보면은 트위스트 같은 경우 113 3대와 그리고 1401 하나 바샤 2대 루이오일 한 대를 썼고요. 방어팀인 프로핏 같은 경우 이로비 3대와 숙칠 그리고 오곤비 루이오일 한 대를 썼네요. 자, 요즘에 안 그래도 123을 많이 쓰는데 123이 중형급의 속도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죠. 템포가 빠른 리그 특성상에 약간 이제 느린 탱크들이 제약을 받는 일이 많은데 113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리그 하기에 좋은 탱크죠. 예, 이빨보는 잘 안 쓰는 이유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느려서 뭐 단단하고 다 좋은데 우선 느린 것도 있고 예 DPM이 좀 약간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리그에서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뭐 특정한 상황에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팀마다 예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죠. 자 들어가네요. 예, 아까 전에 이제 프로핏이 공격할 때랑 같은 그림이 나오죠. 점령지로 헤비를 올려가지고 어그로를 유도하고 예, 어제 제가 설명했듯이 초인종을 누른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쪽으로 이번에는 예, 아까 프로핏과의 차이죠. 체코를 보냈던 프로핏과 다르게 트위스트 팀은 이제 바샷을 보내는 방법을 선택을 했네요. 140과 바샷이네요. 작전은 똑같은데 픽이 다르죠. 이게 차이를 냅니다. 아 이거는 피해를 너무 많이 보네요. 캡을 끊긴 끊는데 캡을 끊을 때 이런 식으로 딜교환을 강제로 많이 당하면은 저기 캡을 끊고 역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프로핏 같은 경우는 예 딜을 잘 넣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프로핏이 좋아요. 이에로비들이 여기서 이제 캡도 끊어주고 있고 데미지도 잘 넣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프로핏이 좋습니다. 이에로비들이 예, 던지시면 않으면 돼요. 여기서 그 이제 상대방 바샷에 장전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바샷에 장전이 다 끝나고 오기 전에 113이든 140이든 뭔가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상대방이 바샷이 들어올 때 이로비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리그 때는 탄은 자유롭죠. 예, 뭔 탄을 써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아까랑 좀 비슷한 양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프로핏이 체코를 써가지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로비들한테 이제 딜을 약간 못 넣은 그림이 나왔는데 이번에 트위스트 팀도 바샤 두 대와 145 한 대를 썼는데도 상대방이 이로비들한테 처음에 그러니까 아군 113이 이제 어그로를 끄면서 맞아갈 때 약간 데미지를 못 넣은 게 실수가 아닌가 페인의 요인인 것 같네요 그게. 네, 트위스트가 아까 한판 이겼습니다. 프로핏이 먼저 공격을 했었는데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이제 픽상으로 보면은 이제 꽤나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제 상대방 바샷이나 140이 그다지 활약을 못하면서 이제 프로핏이 가져가게 되네요. 저런 식으로 전략을 짜왔는데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이로비들한테 피해를 주지 못하면은
2로변 1-1-3에 이제 단순한 딜교환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좀더 헤비 쪽에 가깝고, 이제 DPM이 훨씬 더 뛰어난 2로비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되죠. 예. 상대 팀은 대만 팀입니다. 대만 팀대 우리나라네요. 아까 이제 또 물어보신 게 이제 성적이냐고 물어보셨는데, 골탄이, 예, 바샥 골탄 성적이죠. 113 골탄도 성적이고요. 예, 아프리카 채팅방 감사합니다. 예. 아, 예, 해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옛날에 개인 방송에서 해설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게 된건 처음이라서 약간 좀 어색하고 부족한 면이 많은데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이죠. 처음에 여기까지는 트위스트가 좋았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캐블꾼으로 온 적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2로비들. 그러니까 여기 소시가지에 붙어가지고 캡을 끊을 수 있고 상대방 중용도 견제할 수 있는 2로비들한테 피해를 주지 못하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역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헤드셋은 이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회도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 리그를 이제 하다 보면은 시간이 약간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개인적인 방송을 하다가 이제 ESL 측에서 처음에 건의가 왔을 때 굉장히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약간 공식적인 방송이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 캐스터도 구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그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해설도 하고 캐스터도 하고 이제 방송 세팅을 만지는 PD까지 해야 돼서, 예, 지금 굉장히, 예, 3일체네요. 예, 좋습니다. 지금 경기 준비되고 있네요. 사실 제가 첫 경기 트위스트 대 프로피스는 제가 박빙을 약간 예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1대1로 가면서, 예,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제 PD도 합니다. 사실 캐스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한테도 연락을 해봤었는데, 예, 답장이 안 와가지고 좀 이렇게 됐네요. 근데 ESL이라는 이제 방송국에서 약간 이제 좀 프리한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쪽이,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식적인 방송국이 맞지만, 저는 이제 해설도 하면서, 여러분의 채팅창도 보면서, 캐스터도 하면서, PD도 하면서, 채팅방 관리도 하기 때문에, 예, 채팅방에 뭐, 약간 불순한 소리가 올라오면은, 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네요. 자, 유령도시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맵인데요. 자, 우선 방어팀이 먼저 트위스트가 되겠고요. 픽 같은 경우는 2로비 4대, 2파이브 하나, 바샷 하나, 루이올 하나고요. 그리고 프로픽 같은 경우 공격인데 2파이브, 아, 2파이브가 아니라 2로비죠. 예, 처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로비 3대와 체코 2대, 컨커러 하나, 그리고 바샷 AP 하나가 되겠네요. 지금 픽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트위스트가 무겁다 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풀픽보단 무겁다라고 할수 있죠. 프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를 등용하면서 좀 클립 화력 투사를 빠른 투사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템포를 좀더 빠르게 가져가겠다 이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체코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DPM이 좋다라는
이건데, 그러니까 원래 클립들이 일반적으로 DPM이 안 좋은데 좀 이상하게 클립인데 DPM이 좋은 탱크들이 몇 대가 있어요. 월탱에 보면은 예를 들어 체코 아니면은 오치레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각각 이제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오치레비는 약간 느리고 이제 탄간 간격보다 조준 시간이 길어서 맞추기 힘들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체코 같은 경우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한 방에 활약이 약한 단점이 있죠. 320 데미지에 네 발을 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공방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리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템포가 빨라서 클립이 많이 돌아봤자 두 바퀴죠. 약간 이제 서로 굉장히 잘하는 팀끼리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체코 같은 경우는 한방 화력이 320대의 4발 대충 계산하면은 예, 1300딜 정도 되죠. 예. 근데 이제 바샥 같은 경우는 한 클립에 거의 2000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체코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체코를 좀 썼다 하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중형이 많은 맵 서로 중형 같은 경우는 체코로 화력 투사를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한 클립이든 서로 같이 쏘면은 예 루이오이를 잡아냈네요. 바샤 네이피가 일반적으로 바샷을 쓰는 이유가 한 클립을 쏴서 상대방 헤비를 거의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아군 헤비가 도움을 줘서 파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기동도 빠르고 위장도 좋고 컨커러의 장점은 예 그냥 9티어 헤비 중에 꽤나 준수한 DPM을 가지고 있고 포탑도 단단하고 사실 이제 9티어 헤비 중에 약간 9.5티어로 불리는 헤비들이 몇 대가 있죠. 그런 탱크들은 이제 리그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바샤 AP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리그 팀들도 약간 실험적으로 써보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트위스트 측에서 역으로 나와서 컨커러를 잘라주는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분산되어 있으면은 병력이 예 리그에서는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트위스트 상황도 지금 별로 좋진 않은 게 바샷이 예 여기서 하나 잘리죠. 그러니까 프로필 같은 경우 컨커러 하나 잘리고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바샷이 잘리게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차이를 만들게 될지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잘리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리그 같은 경우 7대7이기 때문에 한 대 한 대의 화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판은 트위스트가 방어 진영이긴 했는데요. 좀 약간 무리하게 나온 감이 있긴 있죠. 트위스 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총 체력은 프로핏이 적긴 하지만 남아있는 탱크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경기를 실수만 안 하면 여기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잡아내죠. 사실 월탱에서 약간 나눠 맞는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월탱 같은 경우는 모듈 손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피가 몇이든 간에 똑같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죠. 하지만 상대방에 쏠 수 있는 포탄의 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장장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 맞으면서 상대방한테는 강력한 화력을 집중한다 이게 기본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프로핏이 가져갑니다. 자 시가지에서 체코를 써가지고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네요. 이번에는 체코가 한 4클립까지 돌린 것 같은데 사실 리그에서 클립이 저렇게 많이 클립을 돌리는 거는 좀 힘든 일이긴 한데요. 이게 프로핏이 이제 컨커러가 잘리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나 했는데 이제 트위스트 팀에서 예 바샷이 잘리면서 약간 상황이 역전되게 된 거죠. 5선 승제입니다. 예, 5판 먼저 이기면 되고요.
네, 연습방이 있습니다. 프로루프카. 사실 저 대회도 지금 연습방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방에 에어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레이 한번 보죠. 이 장면이죠. 우선 룩까지 끊어준 건 좋았고요. 이제 컨커러가 여기 있다가 끊긴 거는 약간 아쉬운 상황이긴 했는데, 컨커러가 끊기면서 아군 헤비들이 이로벤트한테 좀 약간 화력 투사를 할수 있던 것도 좋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바샷이 지나가다가 잘립니다. 여기서 트위스트의 바샷이 갑자기 뜬금포로 밑으로 나가다 잘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보는 것처럼 헤비들끼리 교전인데, 프로핏은 이제 체코가 남아 있는 게 변수였죠.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지원이나 그런 거는 이제 다 ESL 측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가 나오네요. 그래도 2대1로 어떻게 프로핏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사실 굉장히 피곤했는데, 좋습니다. 오늘은 좀 빠른 퇴근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어제 지금 시청자가 좀 많아서 다시 얘기를 해주시자면, 공지가 잘못된 것 때문에 어제 제가 좀 이제 곤혹스러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워게이밍 쿠폰 같은 경우는 전 서버가 지금 쿠폰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코드가 없어도 우리는 리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관심을 가질 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그 방송을 하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몇 명이 있던 간에 최대한 열심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준비가 안된것 같네요. 그렇죠. 원래 해설은 이제 캐스터와 같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죠. 해설을 할때좀더 편하고 이제 좀더 다른 얘기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해설이나 캐스터들이 이제 월탱을 즐기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해설이 한명 있었는데, 이제 다른 해설들도 이제 다른 게임 해설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월탱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시작했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주포가 나왔죠. 에픽기어 프로핏, 방어 진영에서 이로비 두 대, 숙칠 하나, 우문비 하나, 떼우기 하나, 체코 하나, 그리고 M40 이런 식으로 쓴걸볼수 있고요.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이로비 세 대, 113 하나, 우문비 하나, 바샷 하나, 루이올 하나. 그냥 픽이 아까랑 비슷하죠.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자주포를 썼다는 거는, 지금 자주포가 11시에 있는데, 유령 도시를 보면은 자주포 사선이 나오는 라인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보시면 알겠지만 헤비를 거기다 배치를 한걸볼수 있죠. 거기를 조준하고 있네요. 방향이. 생방송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쏘고,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 2로비 두 대가 맞았고, 데미지가 합쳐서 약900 정도 들어갔네요. 이런 식으로 자주포가 딜을 넣어주기 시작하면은 사실 일선에 있는 헤비들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상대방도 들어오고, 만약 우리도 같이 싸우는 상황이 생겼을 때, 헤비끼리 교전해서, 상대방 헤비 중에서 피가 없는 약간 헤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헤비가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점사가 됩니다. 먼저 처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헤비끼리 교전해서 이제 한대한 대가 중요한 상황에서 한 대가 먼저 잘리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트위스트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라인전을 길게 유지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들어가죠.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8티어 하나가 자주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들어갈 때 피해를 많이 보고 상대방 헤비를 빠르게 제거 못하면 자주포가 계속 날아오는 거죠. 예, 지금처럼 좋습니다. 속칠. 에픽기어 프로핏은 이제 자주포 장전이 한 번만 더될 때까지 버티면은 예, 좀 이제 확고한 승리를 할수 있겠네요. 예, 자주포 또 떨어졌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자주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프로핏의 중형들이 피가 많기 때문에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 로비가 루한테 잘리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전이든 리그에서 이전에 시가지 전투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을 때 저런 식으로 헤비들이 먼저 피가 다는 상황이 나오면은 자주포도 쓰고 중형도 가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왜냐면은 사실 리그 같은 탱크 게임에서 주력 딜러 역할을 하는 거는 원래는 헤비가 아니라 중형이죠. DPM이 훨씬 더 좋고 하니까. 저 환경에서 중형이 풀피로 남아있고, 아군 헤비는 이제 골고루 나눠 맞았고, 상대방은 헤비도 별로 없고, 남은 애가 중형도 별로 없고, 이런 식이면은, 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판 같은 경우, 자주포가 딜을 한, 2000 딜을 한것 같은데, 2000 딜 이상. 굉장히 이득이죠. 솔직히 8티어인데, 예를 들어 8티어 루이오일이 2000 딜 이상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게임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예, 자주포가 2000 딜 이상 했으면, 박합 다한 거죠. 예, 리플레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왜 트위스트 헤비들이 상대방 자주포가 계속 사선을 낼수 있는 곳에서 싸우고 있었냐는 건데요. 지금서 보시면은 이 로비들이 더 이상 진격을 안 하고 여기서 멈춰서 라인전을 하는 걸볼수 있죠. 이제 자주포가 날라올 거고요. 예. 사실 자주포의 위치를 처음에 이 로비들이 맞았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포 위치 같은 거를 이제 그걸 알았으면은 이제 좀 자주포한테 안 맞는 건물을 끼고 전진을 한다던가 약간 무리를 할수 있겠지만 상대방 헤비랑만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자주포한테 안 맞는 각으로 가면은 상대방 헤비랑 싸워서 라인전으로 약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팀원과 오더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트위스트는 사실 리그에서 이제 전략을 운영할 때 사실 분명 연습한 게 있을 겁니다. 리그 팀들끼리 연습한 게 있는데 이제 상황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방금처럼 상대방이 갑자기 자주포를 쓴다던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자신이 어떤 픽을 했던 간에 그 픽에 맞춰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죠. 원래 했던 연습이 아니라도. 그런데 이제 상대방 픽이 어떻든 간에 원래 했던 연습대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방금 판에서 트위스트가 아쉬웠던 게 경전의 활약이 굉장히 없었어요. 경전 이용해서 헤비들끼리 라인전 하기 전에 시야 띄우고 이제 상대방 자주포를 좀 깎는 역할로 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자주포를 따기 위해서 경전이 출동을 하면은 분명 프로핏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가 갑니다. 자주포 쪽으로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버리던가. 근데 만약에 버렸다고 하면은 루이올 같은 경우 자주포 따고 올수 있고
안 버렸다 그러면은 트위스트 입장에서 그러니까 프로핏이 한 대가 빠진 거니까 중요한 대가 빠진 거니까 정면의 1선에서는 4대 5대 6이 되죠. 5대 6이 주력 싸움이 그렇기 때문에 예. 경전이 있으면은 꼭 이제 그런 식으로 돌리거나 해야 되는데 방금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헤비랑 같이 싸웠죠. 자, 오늘 이거 잠 스케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첫 경기가 이제 트위스트 대 프로핏 지금 하고 있고 좀 이따가 EL 게임인가 멜트다운 오늘 좀 기대하고 있는 경기죠, 이게.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 홀스맨과 골드베스. 아시아 팀과 한국 팀의 경기가 이렇게 연달아서 있는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서로 이제 비슷한 팀들끼리 싸우고 EL 게이밍 같은 경우 이제 최강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멜트다운도 꽤나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팀원들이 한국에서 가장 강하죠. 피지컬로 보면 EL 게이밍이랑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시티와 카렌티거죠. TCG 간의 경기가 있겠네요. 사실 시티 같은 경우는 일본 팀인데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하기로 유명한 팀이고 예,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4경기도. 아직 경기 준비가 안된거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죠. 자, 오늘도 조기 퇴근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도가 아니군요. 오늘은 조기 퇴근을 하고 싶습니다. 예. 광산이네요. 자, 지금 에픽기어 프로핏이 먼저 공격 진영이 됐고요. 픽은 이제 113 2대, 140 2대, 바샷 2대, 루 하나를 썼네요. 그리고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방어팀인데 E5 3대, 그리고 바샷 하나, 체코 하나, 그리고 그릴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은 루이오리네요. 자, 픽이 굉장히 예. 좀 올드하죠? 예, 트위스트 팀의 픽이 약간 올드합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은 트위스트의 헤비들이 중앙에 와가지고 이제 라인을 형성하는데 문제는 에픽기어 프로핏이 바샷 2대와 140 2대가 오른쪽으로 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중앙은 2대 3입니다. 지금 여기 트위스트 3대, 프로핏 2대죠. 그리고 여기로만 보면은 프로핏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프로핏이 이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 아군들이 많은 진영에서는 무조건 이득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상대방, 그렇죠. 상대방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봐요. 예, 다구를, 예.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트위스트가 좀더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트위스트에 그릴레의 존재가 있는데 그릴레한테 많이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4대 남아줬다. 중형 4대. 그러니까 우회했던 병력만 남았는데 지금 E5들의 체력을 보면은 그냥 풀피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풀핏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지금이. 사실 프로핏 입장에서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트위스트는 굉장히 지금 병력의 이동이 자주자주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래 약간 우회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어딘가에 분명 주력 병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력 병력이 아닌 곳, 그러니까 몇대 없는 곳을 이제 공격하러 가는 주력 병력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주력 병력이 뭐 상대방의 아까처럼 그릴레 15를 뭐 찾지 못하거나 잡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사실 우회한 이유가 없죠. 예, 고폭탄으로 궤도 끊어주고 있고요. 그릴레 쏘겠네요, 이제. 예, 프로핏이 이제 아쉬운 거는 만약에 우회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상대방 E5가 중앙으로 올라오는 걸 봤으면 113을 미리 빼던가 아니면은
뒤로 이제 땡기면서 상대방한테 견제를 날릴 수 있도록 좀 했어야 되는데, 113이 우선 따로 있던 것도 문제였고 한 대가 너무 앞에 있었죠. 그게 약간 좀 판단 미스 같아요. 예, 거의 희망이 없긴 하지만 계속 예, 해보고 있네요. 예, 113들이 뒤로 빼면서 예, 후퇴할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먼저 사격을 하고 후퇴할 수 있도록 언덕에 걸쳐서 있고 뺄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은 이득만 보고 빠질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트위스트가 방어전 승리 가져가서 3대2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타이브레이커를 가는 게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예. 사실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피곤한 것보다는 이제 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을 때가 문제인데, 예, 오늘은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방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핏이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중앙에 1, 2, 3을 두고 중형 4대가 우회를 했는데, 이제 E5가 저런 식으로 전진이 돼 있지 않고 살짝 후진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프로핏 입장에서는 노릴만한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E5를 직접 노릴 테고, 아니면 더 우회해서 상대방 중형이나 그릴레를 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아군이 많다면은 다른 쪽엔 아군이 적다라는 걸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장면이죠. 사실 어느 팀이든 간에 타이브레이커를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든 역전해서 타이브레이커를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팀들이 아예 이긴다면은 그냥 이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예, 그릴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리그에서 바이백을 썼던 거랑 약간 다른 개념으로 씁니다. 우선 데미지가 750에다가 DPM으로 따지면은 약 약간 13초 정도의 장전 속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주포 명중률도 좋아서 사실 쏘면 맞습니다. 그릴레가 그냥 쏘면 맞는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적용 정도로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중형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런 적용 정도로 그릴레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예, 팡주 선수도 왔네요. 사실 방금 판은 여러분도 이제 프로핏이 왜 졌는지 알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많은 쪽은 이득을 봐야 되고 적은 쪽은 어떻게든 손해를 덜 봐야 되죠. 이거죠. 손해를 덜 보던가 보더라도 굉장히 늦게 보던가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클전도 마찬가지인데, 리그든 클전이든 어떤 월탱에서 상황에서 좀 상대방이 아쉬운 상황이 되면은, 그럼 아군이 굉장히 딜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예, 시작했네요 경기. 자, 이번에는 트위스트 팀이 공격 그리고 프로핏이 방어네요. 트위스트 같은 경우 픽을 E5를 굉장히 선호하네요. E5 두 대와 140 하나, 체코 하나, 그릴리 하나, 바샷 하나, 그리고 루 한 대를 썼고요. 자, 프로핏은 이로비 두 대, 숙사 하나, 그릴리 하나, 체코 두 대, 루 하나로 살짝 좀 더 무거운 픽을 준비했네요.
자, 역시나 그릴레를 사용해서 아까 전에 트위스트가 썼던 자리에 갖다 놓고요. 아, 지금 프로핏의 이히로비가 그릴레가 맞았죠, 지금? 해치 부분에 맞은 것 같은데요. 그릴레의 명중률이 이제 음식 같은 걸 이용해서 승무원을 최대로 높이면은 거의 0.2대가 나오기 때문에 예, 저거리에서도 해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릴레는. 예, 스포일러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선수분들. 예, 월탱 리그를 할 때 밴을 합니다, 맵을. 뭐, 경기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시즌마다 다르긴 한데, 뭐, 규정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 맵을 어떤 거를 밴하고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팀별로 선호하는 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밴이나 픽하는 것도 꽤나 많이 신경을 쓰죠. 자, 트위스트 입장에서는 상대방 이히로비들한테 딜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유리한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공격이다 보니까 한순간에 잘못 공격을 갔다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한 모습이네요. 지금 보면은 트위스트의 그릴레 9시로 이동했고요. 아, 이런 식으로 딜 교환을 당하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프로핏 입장에서. 사실 포지션 자체가 지금 E5들은 뒤에 있는 E로비를 공격하거나 할 수 있는데 프로핏의 그릴레는 이 E5들을 쏠 수가 없죠. 돌 뒤에서 저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히로비를 제압하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프로핏이 굉장히 불리해지죠. 주력 탱크 하나가 이제 폭파가 됐고 경전도 없는 상태에서 아군 남은 헤비가 체력도 없다 이러면은 상대방 헤비들이 밀고 들어올 때 아군 중형들이 트위스트의 헤비를 치우기 전에 제압을 당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네요. 트위스트는 지금 공격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꽤나 느긋하게 하고 있네요. 사실 지금 체력 차이가 2500 정도 나는데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탱크의 대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화력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죠. 사실 지금 프로핏의 이 이히로비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선이 나오기 굉장히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지금까지도 아직 공격을 하고 있지 않네요, 트위스트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조금 예, 느긋하게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릴레가 또 이로비한테 650딜을 넣어줬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중형들이 파고 들어갈 때 이로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 같네요. 체코의 탄속으로 봐서 성작탄을 쏘고 있는 것 같네요, 숙사한테. 자,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번에 다 전원 돌진을 해서 제압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느긋느긋하게 하나씩 하나씩 처리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굉장히 연습을 꽤나 그래도 했다는 걸 보여주네요. 느긋하게 합니다, 단계적으로. 사실 자신들이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인데도 느긋하게 훨씬 더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려고
이제 굉장히 천천히 하는 팀이 있는데 뭐 그중에 뭐 유명한 거 나비팀 정도 있겠네요. 약간 프로픽과 트위스트의 경기를 보니까 어저께 했던 빅게임인가 이피션시죠? 이피션시의 경기가 생각나는데 이게 처음에 흔들리다가 갑자기 역전을 하는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3대3인데 예. 저는 사실 오늘 그래도 프로핏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3대3이면은 이거 큰일 났는데요. 타이브레이커를 가면은 예 굉장히 제가 곤란해집니다. 여러분들 사실 광산이 맵이 엄청나게 작은 맵이기 때문에 예, 선수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리그 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맵들이. 자, 리플레이 나오네요. 아까 그 장면인 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프로핏이랑 트위스트의 경기력을 봤을 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 것 같나요? 지금 3대3인데 어떤 팀이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트위스트가 좀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게임이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탄탄하게 경기를 진행해 나가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아까 뭐 자주 볼을 썼던 프로핏의 전략처럼 근데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게임이 흘러가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트위스트 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모든 팀들 공통이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면은 유리한 건 맞는데 이제 좀 중요한 건 그거죠. 진짜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연습 때 하지 않은 상황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이제 오더의 판단과 속도 문제겠죠. 트위스트가 이긴다는 평이 많네요. 예, 그렇죠. 사실 요즘 뭐 올림픽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응원하는 분위기인데 예, 그런데도 트위스트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다니 지금 채팅하시는 분 중에서도 러시아 분이 계시는데 예. 저분도 월탱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경기가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타이브레이커를 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두 번째 경기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예. 혹시 트위치에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중에서 크롬을 설치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익스플로러를 안 봐도 되고요. 예, EL게이밍과 멜트다운이죠. 아직 경기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옆에 화면이 나오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네. 아니, 더우니까는 솔직히, 예, 더워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3대3을 했기 때문에 양쪽이 이제 맵을 바꾸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금방 준비가 될 거라 생각하네요. 예, 준비됐네요. 힌멜이네요. 예, 좋습니다. 자, 프로핏이 공격 진영이고요. 트위스트가 방어네요. 자, 픽으로 보면은 프로핏이 2로비 3대, E5 하나, E3 하나, 바샷 하나, 1390 하나를 썼고요. 트위스트 같은 경우는 2로비 3대, 123 하나, 50B 하나, 그리고 E3를 하나, 1390 하나를 썼네요. 자, 여기서 프로핏의 1390 와서 이제 정찰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이곳에서 이제 1390이 와서 정찰을 하면은 저기 3번 라인이죠. 열차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중형들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가 언덕에 지금 프로핏이 바샷을 하나 올린 상황이고, E3는 밑에 케이블 라인에서 열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E3가 저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봐서 프로핏의 공격 목표는 1번 캡 지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다른 탱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로 갔다가 이동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E3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예, 어디 한 군데로 가면은 그냥 거기가 우리 목표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페이크를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E3를 딴 데로 보내고 주력 병력은 E3의 반대로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2로비까지 온 걸로 봐서 예, 여기가 맞는 것 같네요. 사실 근데 보면은 트위스트의 방어하는 포지션을 보면은 1번 점령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2번 점령지 쪽에 1390 하나랑 E3 하나 정도만 냅두고, 이런 식으로 주력 헤비들이 전부 1번 캡 지역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프로핏도 잘못 들어가다가는 예,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 50B의 EQ를 보면은 조준기 환풍기 쌍경이죠. 예, 일반적인 픽과 다르게 EQ과 다르게 쌍경과 조준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2루비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큐브를 끼고 있네요. 사실 일반적인 헤비들도 이제 10티어가 되면은 시야가 400m가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쌍안경을 끼고 있으면은 넘어올 때 상대방 헤비들이 다 보이죠. 예, 사격이 시작됐네요. 예, 지금 트위스트의 50B가 약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트위스트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사실 오공비한테 쌍안경까지 쓰게 하면서 저기서 들어오는 거를 처음에 이득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은 트위스트만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라 프로핏 상황이 좋네요, 지금까지는. 예, 계속 맞고 있네요. 사실 2로비들끼리 이런 식으로 라인전을 할때 때릴 만한 곳이 이제 해치나 포탑 윗면, 예, 이마 부분이죠. 정도인데 굉장히 잘 맞추는 모습이네요. 예, 포탑 옆면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중앙에 있는 프로피 병력이 이동을 하죠. 헤비 하나와 바샷 하나가 이동을 합니다. 저 병력은 이제 그쵸 저런 식으로 올라가서 상대방의 130을 치운다던가 이제 어그로를 끄는 역할을 해주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냥 단발적인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서로 E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모습이 나오네요. 네, 지금 돌리고 있죠. 트위스트가 중앙으로 병력 돌리고 있습니다. 네, 옥저버가 아직 봐주고 있지 않은데 예, 1390과 바샷이 같이 가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1390이랑 215B인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민하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고 지금 2번 쪽에 캡을 올리려고 하네요. 사실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트위스트 입장에서 병력을 쉽게 빼기 어려운 게 지나가다가 맞습니다. 이제 2번 캡 지역으로 지나가다가 헤비들이 아래로 쏘는 헤비들 때문에 맞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되죠. 그게 트위스트 입장에서는 헤비들을 이제 2번 캡 지역으로 빼돌려서 여기 있는 E5도 치우고 점령하고 있는 뭐 바샷이나 130한테 피해를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나갈 수는 있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엄청난 피해를 보면은 지나가다가 프로필 입장에서 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 되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215B랑 130이 들어가는데 사실 여기 있는 프로핏은 3대라서 그게 문제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 입장에서는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분명 2번 캡 지역으로 헤비를 빼돌리면 지나가다 맞는 것도 그렇고 이제 상대방 철도 쪽에 있는 프로핏 병력이 이제 추격을 올 텐데 그거보다는 그냥 여기는 215B와 130을 막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많이 봤죠. 두 대로 세 대를 상대하기라는 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 트위스트가 아무것도 못해요. 다행인 거는 이제 프로핏에 체력이 없는 탱크들이 두 대 정도 있다는 건데 사실 그거 말고는 트위스트가 좋은 상황이 없네요. 아마 캡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D번 라인에 예, 가고 있는 215B가 있지만 느려서 당도하지 못하네요. 저 215B가 만약에 113이었다면은 예, 캡을 끊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저런 이유들 때문에 113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15B보다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DPM상으로만 보더라도 이제 둘의 탱크가 별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113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기동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탑 단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 상황에서 만약에 전부 다 215B가 아니라 한두 대 정도가 113이었다면 빠른 백업도 갈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상황에서 캡을 끊을 때도 캡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 프로핏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사실 1번 캡 지역으로 가서 이제 작업 준비를 하면은 방어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와 대비되게 1번 캡 지역 위쪽에서 방어 준비를 하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경우
프로핏이 이제 중형도 있고 경련도 있으니까 기동면에서 자신들이 뛰어나니까 옆으로 나머지 병력이 우회해가지고 캡 준비를 한 거죠. 2번 캡 지역에서. 상대방이 그거를 막으로 가려면은 이제 1번 캡에서 2번 캡 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프로핏한테 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대로 자신들이 많은 지역에는 이득을 보고 적은 지역에는 손해를 덜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프로핏이 굉장히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캡 지역에 우회한 병력 빼면 남아있는 병력은 4대. 상대방 트위스트 방어하는 병력 그쪽에 5대. 한 대가 더 많은데 트위스트 입장에서는 2번 캡 지역에는 한 대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프로핏이 이득을 많이 본것 같아요. 이번 판은. 잠깐 이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쪽에 트위스트가 두 대가 있었는데 트위스트 입장에서는 1번 캡지 방어하던 헤비들을 이쪽으로 빼면은 이제 지나가다가 맞으면서 손해가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있는 두 대로 가서 제압을 해보려다가 역으로 당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사실 만약에 이제 거기서 가지고 있던 트위스트의 헤비가 113이 하나 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1번 캡치 방어를 하던 헤비 중에 사실 E3의 탄을 E루비가 이제 뭐 튕겨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고 113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는데 좀 너무 느린 픽을 선택해서 트위스트 입장에서는 대처를 못한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해서 프로핏이 앞서갑니다. 사실 프로핏이 이제 한판더 가져간다면은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죠. 자, 경기 시작했네요. 트위스트 공격 이로비 3대 113 하나, 우비 하나, 바샷 하나, 그리고 1390 하나 섞었고요. 프로핏 같은 경우는 방어 군대에 2로비 2대, 익바이브 하나, 우비 하나, 이3 하나, 바샷 하나, 루 하나를 섞었네요. 사실 픽만 보면은 프로핏이 좀더 가볍다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운용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선 프로핏 방어 진영 보면은 E3가 2번 캡지가 보이는 벙커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병력들은 이제 중앙과 1번 점령지 주변에 있죠. 자, 루가 정찰을 하고요. 지금까지 서로 이제 정찰을 잘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루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예. 지나가면 쏴야죠. 지금 130이 바나나 길로 들어와서 저런 식으로 정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나갈 때 상대방 헤비가 있으면은 언덕에서 쏴주겠다는 소리, 예, 지금 쏘네요. 저런 식으로 쏘면은 상대방 헤비들이 견제를 할수 없겠죠. 상대방 경전은 못 찾더라도 상대방 헤비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약에 아군 경전이 상대방 헤비를 스팟해주면 언덕에 있는 아군이 쏴주고 그러면 이제 아군의 바나나길에 있는 병력 헤비들이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나가는 거를 포기했네요. 트위스트 쪽에서. 사실 여기 있는 헤비들을 스팟 띄우고 언덕에서 505B나 바샷이 쏴주거나 해서 이쪽에 견제를 하고 바나나길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계속 지켜보고 있네요, 바샷이. 시간은 아직 7분 남았기 때문에 트위스트 쪽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죠, 아직. 사실 흰멜 같은 맵도
광산처럼 꽤나 작은 맵에 속하기 때문에 경전이나 좀 시야가 좋은 탱크들이 이제 과학 장비나 쌍안경을 끼고 어디서 이제 시야를 열기 시작하면은 웬만한 건 다 보입니다. 어디 건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만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보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잘 숨기는 것도 이 맵에서 중요한 요소겠네요. 예, 캡 올리죠. 지금 보시면 이제 점령지 수치를 올리면서 트위스트 헤비들이 바나나길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올라갈 때 피해를 최소화해야 들어와서 헤비 교전을 할 때 좋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E3가 이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하나죠. 고폭탄으로 직탄 쏘겠다. 그거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E3한테 50B가 맞아가지고 데미지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갔죠. 한 700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갔네요. 이건 뭔가요? 예. 제 바샷이 캡 중, 아, 장전 중이기 때문에, 예, 루가 이런 식으로 해시를 쏘면서, 네. 예, 바샷은 죽었네요. 자, 이제 트위스트가 캡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왼쪽을 볼 거예요, 분명. 예, 캡 끊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프로핏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캡하던 진영 쪽에서 이런 식으로 캡이 허무하게 끊겨버리고 끊기기 전에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하면은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이루비가 죽나요? 아, 이거를 113이 몸으로 막아주네요. 아, 불났네요, 이루비. 이 이루비가 저 이루비 못 잡고 죽어버리면은 이 게임이 비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거 프로핏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죠? 야, E3 데미지 좋습니다. E3가 이 피 많은 이루비를 어떻게든 묶어 놓으면은 아직은 해볼만 하네요. 바샷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할만 합니다. E3가 활약을 해주면 돼요. 예, 좋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샷이 잘리면 안 됩니다, 쉽게. 어차피 트위스트 입장에서는 E3를 먼저 점사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바샷만 자르면은 어차피 E3는 나중에 궤도 끊고 이르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바샷만 어떻게 끊겠다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트위스트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바샷이 돌면은 E3가 위험해질 수 있죠. 아, 이거 그냥 들어가네요. 바샷이 도는 걸 알자마자 트위스트가 이런 식으로 E3를 잡아내기 시작하네요. 113이 한 발 삥 낸 거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데, 예, 뒤에 바샷 옵니다. 113이 한 발의 미스를 낸 게 과연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113이 한 발을 미스를 안 냈다면은 E3를 한 발 전에 잡았을 거고, 그러면 바샷이 오기 전에 113 장전이 끝나고 바샷이 한 대를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트위스트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근데 아까 그 113이 한 발을 미스를 내면서 게임이, 예, 미궁 속으로 빠지네요. 그래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트위스트가 해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위스트 남은 이로비 체력이 886이 남아있는데 이게 바샷이 3발을 써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로비 입장에서는 이제 2발을 쏘면은 바샷이 죽기 때문에 만약에 첫 발을 맞아서 예를 들어서 뭐 스프로켓이 나가가지고 사격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게임이 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타이브로커로 가겠죠. 예, 이로비 보면은 여기서 캡을 하고 반대편을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예 기다리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남은 시간이 약 80초 정도 되는데 캡은 72초기 때문에 그래서 캡을 다 할 때쯤이면은 시간이 한 10초가 남겠죠. 게임 시간이. 그래서 바샷 입장에서는 캡을 하고 있는 적을 좀 이따가 끊을 겁니다. 시간이 다 됐을 때쯤에 들어가가지고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준비하네요. 미리 준비합니다. 예, 뭐, 예, 가죠? 아! 한 발 미스 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로비 입장에서 가서 잡아야 되죠. 이로비가 그리고 해시를 썼는데 예, 관통이 안 났죠. 스프로킷이 만약에 이로비가 해시 송고에 스프로킷이 나갔으면은 이제 또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핏이 승리를 가져가네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스팟 뜨고 맞는다든가 블라인드샷을 맞는다든 상황만 안 나오면 프로핏이 이기겠습니다. 예, 벨트죠. 예, 다행입니다. 예, 5대3으로 프로핏이 가져갑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네. 사실 프로핏이 이번 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사실 월탱에서는 굉장히 작은 하나하나가 게임 승부를 가르죠. 아까 봤듯이 프로핏이 프로핏 이로비가 못 잡았던 트위스트의 이로비 때문에 게임이 첫 번째로 비벼졌었죠. 예, 그리고 나서 트위스트가 유리한 상황에서 E3를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1, 2, 3이 들어가고 E3의 뒤를 잡았을 때 쏜 탄이 미스가 나면서 E3가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죠. 그 사이에 바샷이 장전이 끝나고 돌아왔고 1, 2, 3이 죽어버리고 그쵸. 여기서 또 비벼진 거예요. 만약에 아까 그 1, 2, 3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E3의 뒤를 도탄내지 않았으면 바샷이 왔을 때쯤에는 한 발 더 쐈을 거예요. 장면 나오네요. 그래, 이 장면이죠. 처음에 프로핏 저 이로비 선수가 실수를 해서 저 이로비를 못 잡았을 때 게임이 첫 번째로 비벼졌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장면이죠. 이러고 나서 이제 난전을 하고 했는데 E3가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런 식으로 뒤가 물렸는데 예 여기서 아마 미스가 날 겁니다. 타니 이 장면이 아니었군요. 아까 전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걸 쏘기 전에 123이 미스를 냈었죠. 그래서 바샷이 와서 정리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바샷이 피가 많아가지고 이로비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은 예 해시를 쏴봤으나 데미지 200 정도뿐이 안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프로핏이 승리를 가져가네요. 사실 이렇게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은 저런 이제 확실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 좀 공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아무리 뒤를 물었다 그래도 자동 조준을 그래도 저런 식으로 비비다가 쏘는 경우는 갑자기 탄이 궤도로 튄다던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쏴야죠. 서버에임을 생각하고 자 이렇게 해서 프로핏이 5대3으로 이겼습니다. 다행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보시죠.
자, 원래 지금 5시인데요. 4시 반에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4시, 5시가 다 돼서 첫 번째 경기가 끝났네요. 예. 프로빅과 트위스트의 경기가 끝났고요. 예,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두 번째 기다리는 경기죠. EL 게이밍과 멜트다운 경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봅시죠.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to the grand finals.